프랑프야, 안녕. 제가 원래는 이사 온 집의 모습을 이사 브이로그에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잠깐 스포일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느라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벤트에 대한 스포일러를 할 겸 공지를 할 겸 그리고 특히나 제가 최근에 올린 브이로그에서 사용했던 액세서리 문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무무를 업데이트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잘 쓰고 다녔던 이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이번 영상에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나운스를 할 겸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플한 후프나 길게 늘어뜨려지는 펜던트 목걸이 실버 제품들을 주로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잘 쓰고 다녔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맨날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짐을 다 보내고 나면은 한 며칠간은 다시 이 짐들을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무슨 액세서리들을 챙길까 하다가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서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게 될 라스트 토론토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내내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제품이 2년 동안 워런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안나루이자를 거의 코비드 시작할 때부터 썼었거든요. 딱 이 제품은 아니지만 저한테 안나루이자 제품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뭔가 뭐 녹이 쓴다거나 부러진다거나 한 적이 없었어서 저는 사실 워런티를 쓸 필요가 없었지만 어쨌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US 브랜드를 구매를 하는 거니까 AS 부분에서 좀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근데 저는 여태까지 퀄리티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워런티 걱정할 필요 없는 퀄리티다라고 제 사용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오늘 잠깐 저희 새 집을 갑자기 잠깐 노출하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와중이라 놓칠 수 없는 스폰서십이었어서 잠깐 이렇게 원래 흐름을 끊고 네. 광고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브이로그에서 제가 몬트리올에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고르러 다녔는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때 좀 몸이 아팠어가지고 알러지가 와서 제대로 많이 못 찍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아이를 겟해 왔답니다. 바로바로. 근데 뭐 이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샵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하실 거예요. 짜잔. 샤넬입니다, 샤넬. 아무튼 그러면 오늘의 스포일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시 오늘의 브이로그를 마저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나머지 브이로그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Hello. 정말 신기하게 정말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딱 노을이 질 때쯤에 저희가 이걸 찍었거든요. 근데 이 노을의 햇빛이 뒤에 있는 창문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찍혔어요. 우리의 브라이트 퓨처를 위해서. Happy anniversary, Alan.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집이 난장판이에요. 무튼 오늘은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잠깐 다운타운에 가서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하고 지금 친구가 좀 늦는다고 해서 대기 중입니다. 원래는 이런 이사하는 과정들도 영상에 담고 싶었지만 이렇게 담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진짜 일이 너무 바빠요. 이게 제가 회사 다닐 때랑 또 다른 게 왜냐면 저 혼자 일하고 또 클라이언트랑 듀데잇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듀데잇이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생겼을 때 노를 저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바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많이 생길 줄 예상을 못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어쨌든 지금 앞머리 권태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이만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모든 클라이언트가 대표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네, 토론토 떠나기 직전까지 촬영하시고 너무 바쁘세요. 제가 좀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서 너무 못 살겠어요. 아, 쉐킷 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아, 이거요? 어. 오세요. 캄캄캄. 크림 소다. 오, 진짜 맛있다. 제로 칼로리? 노 슈거? 어, 그거 희한하죠. 어, 그거 치고 너무 맛있지 않아? 이거 콜라포인데? 이거 맛있는데 사진 찍어야 돼. 어디서 산 거? 얘는 코스코. 건강한 것만 들었네. 근데 미국에서 진짜 이게 되게 싸거든. 아, 그래? 캐나다만 건너오면 다 비싸죠. 맞아. 브랑브랑 언니가 간다. 가봅시다. 체리비치 띵띵.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체리비치 왔어요. 지호는 촬영이 끝나서 기분이 좋다. 오늘의 일정은? 끝! 나의 목숨이 달린. 그리고 저의 최애 알리백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하는 브랜드야. 어. 내가 그거 한 번만 해볼게. 뭐? 제비백. 어? 근데 나는 일로 갔는데 왜 절로 갔을까? 슈! 그게 슈르르. 지호의 스트레스 던지기. 내 스트레스. 현재 나의 스트레스. 오예. 토론토야 안녕. 야, 되게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온다. 싶은데? 이 셋업이 내가 좋아하는 셋업.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야, 잠깐만. 썸네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요? 이번에는 한식 무식회관. 저녁 먹으러 갑시다. 이거 해줘 자기야. 맛있게 먹어라. 가끔씩 셰프님에 따라 이거 술안주인데? 응. The other day we had that one and that one. This one? Yeah, we had okay. Hi.